농담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는 섬의 젊은 어부 마누와 데이비드. Are you brothers or no? Yeah. You are brothers. Yeah. Okay. So you are the big brother. Yep. Oh. 고기잡이 나가는 마누와 데이비드 형제를 따라 나섰습니다. 작살잡이로 명성이 자자한 피셔맨 아일랜드의 젊은 어부들. 다이빙에 앞서 천 조각을 말아 귀에 꽂고 있습니다, 마누가. 섬을 출발한 지 20여 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경과 오리발, 그리고 작살만 있으면 준비 끝! 초록빛 바다를 미끄러워지듯 헤엄쳐가는 마누. 이제 그의 본격적인 잠수가 시작됩니다. 남태평양 피셔맨섬 앞바다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과 화려한 잡태를 뽐내는 산호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열대어와 산호초들의 천국, 이 아름다운 바다 정원이 형제의 일터입니다. 순식간에 데이비드의 작살이 발사됐습니다. 명중입니다. 그의 레이더방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더니 역시 피셔맨 섬의 명사수답습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사냥에 나선 데이비드. 산소 탱크도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잠수를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의 작살엔 어김없이 물고기가 꽂혀 있습니다. 아마 매일 수심 4~5m를 오르내리며 익힌 동물적인 감각과 노련함 때문이겠죠. 오늘도 그의 허리춤이 두둑해졌습니다. Oh, very big! You found the big one! Wow! 형 마누도 동생 못지않은 대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산 고등어네요. 이렇게 큰 고등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다르니 거기 사는 물고기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이번에 올라온 녀석들은 그야말로 총천연색입니다. What is it? Calawa. What? No, calawa. Yeah. Cal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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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is the usual price for the green fish, big one? First of all, they don't sell them like, they sell them in bundles. Okay, they sell them in bundles? Yeah. Okay. So, how many species usually in bundles? So, they put four more, five together is, say, 20, 매일 이렇게 바다에 나와 4시간, 5시간씩 물질을 하고 생선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피셔맨 섬의 어부들. 그런 그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적어도 한 2~3km 이상 충분히 나갈 것 같은데요. 와. 아무것도 진짜 어디 보호장구도 없습니다. 그냥 오리발 하나, 수경 그게 전부예요. 맨몸으로 바다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부의 섬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부가 된 사람들. 형제에게 바다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기에흠 오로마리바군데. 경제의 배가 닿은 곳은 포트모스비의 쿠키 시장 앞 선착장. 매일 오후만 되면 어부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You're very proud of you. 두 형제처럼 포트모스비 인근의 어부들은 하루 동안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들고 쿠키 시장에 모여듭니다. 형제는 이곳의 한 난전에서 매일 생선을 팝니다. 쿠키 시장은 포트모스비의 대표적인 노천시장인데요. 어서 첫 개시를 해야 할 텐데. 다행히 형제가 잡은 고기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Okay, be our customer, please. That's a great fish. Yeah. The best fish. Yeah. For my dinner. 드디어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가격은 20키나, 우리 돈 만 원 정도. 다른 날보다 가격도 좀 잘 받았다고 하니 아주머니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Hey Manu. Yep. Thank you for everything. It was really great. And, I hope always good luck with you, but always big fishes. Hope to see you again someday. Okay. Bye bye. 형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봅니다. 출렁이는 바다 위에 고단했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 바다는 그 자리에 남아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 포트모스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피셔맨 섬의 선조들이 떠나왔던 그들의 고향 훌라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그들처럼 이 바다를 등졌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냈습니다. 산호가 만들어낸 작고 아담한 어촌마을 훌라. 혹시 산호 같죠? 이게 자라가지고 섬을 만들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모래도 다 이제 산호가 부서져서 만든 모래고. 알락들이 뭘 그리 열심히 줍나 봤더니 그 역시 산호더군요. You're collecting the colors. Yes. What's the use of the colors? It's the cement. Ah, for the cement. Yeah. I see. 주로 집을 지을 때 자갈 대신 쓴다고 하는데요. 참 산호가 효자노로 톡톡해 합니다. 해변에 덩그러니 놓인 이건 또 뭘까요? 처음엔 통나무인가 했는데 뒤집어 놓고 보니 카누입니다. 와, 이거 타고 어떻게 다녀? 어찌나 작은지 엉덩이만 겨우 붙일 정도입니다. 이제 뒤집.